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후보 확정 이후 처음으로 대장동 개발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각종 의혹을 정면 돌파하려는 의도로 보이는데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 이름을 넣은 이재명 검증특별위원회를 가동하며 대치했습니다. 김민주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성남 대장동과 결합개발로 조성되는 근린공원 현장을 찾았습니다.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이후 처음 현장을 방문. 국정감사에 이어 정면 돌파를 택한 겁니다. 관련자들의 이리탈이 있어서 매우 유감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대규모 공공환수 사례는 그 자체는 꼭 인정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이 후보는 고위공직자들이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으면 정책 방향에도 영향을 준다며 필수 부동산 외에는 주식처럼 백지신탁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민주당도 지원 사격했습니다. 검찰권 독립을 떠들던 국민의힘 윤석열 홍준표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이재명을 구속시키겠다 한다며 아연실색할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인수위 기간 동안에 구속시키겠다 이런 철저히 수사하라고는 할 수 있지만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뽑는 것입니까? 국민의힘은 아예 민주당 대선 후보의 이름을 넣어 이재명 검증특위를 띄웠습니다. 대장동은 물론 조직폭력배 유착, 변호사비 대납 등 모든 의혹을 파헤친다는 각오입니다. 조국이 걸었던 길을 이재명이 걷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이 낙마될 때까지 특공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가 확정되면 민주당 차원에서도 본격 검증에 나설 것으로 보여 여야 공방은 한층 가열될 전망입니다. OBS 뉴스 김민주입니다.